안녕하세요. 불을 창조하는 빅부 크리에이터 윤희숙 TV입니다. 빌라를 살 계획이세요? 빌라 살 때 어떤 걸 체크해야 하는지 아세요? 빌라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연립과 빌라 어떻게 다를까요? 구별할 수 있으세요? 빌라도 많이 올랐는데 주택의 그 종류별 특징들을 좀 알아야 내게 맞는 집을 고를 수가 있어요. 연립은 그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199평, 바닥면적, 이 한동의 바닥면적의 총합이 199평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빌라예요. 근데 둘 다 4층입니다. 연립과 빌라를 통칭해서 빌라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부릅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면 연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 건물의 연면적은 660이 넘지 않네요. 따라서 엄밀히 말해 다세대주택입니다. 특히 연면적은 뭐냐면 그 각층, 한동의 각층 바닥면적이 합인데 이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4층이 넘어 보인다고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개방형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보통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뭐 그린 생활 시설들이 있어서 4층이 훨씬 넘어 보이죠. 역세권 아파트가 오르면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오르는데 역세권 빌라는 주변에 있는 빌라는 오르지 않아요. 빌라 구조도 이제 평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 대안으로 이제 임대도 놔야 되는데 비역세권은 임대도 어렵기 때문에 빌라는 역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크면 연립, 규모가 작으면 빌라. 키가 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도시 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정했어요. 그러나 주차장도 좁고 그다음에 1초공도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빌라 살 때는 그 주차라든가 소음, 단열, 수도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생활소음이 사실 다 들리기 때문에 소음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열재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백지화 장판에 결로나 곰팡이 일정이 있는지 해보시고 수도도 혹시 윗집 아랫집에 수도가 물이 새고 있는지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축 분양 빌라의 경우에는 뭐 건축주 대리계약이 많으니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빌라는 가격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 거래 사례를 최대한 확인해서 미리 좀 매매가를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라는 시간 지날수록 대지 지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너무 높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제 빌라 살 때 여러 가지 유의점과 뭐 연립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